어? 문신 하셨어요? 네. 저 오늘 선생님한테 눈썹 숱 많다고 칭찬받았어요. 눈썹 해주시는 분이 원 스페셜 데이로 오셨었대요. 안 놀래? 제가 에스프레소 추출을 잘하고 또 브루잉도 기가 막히게 내리는데 스팀을 좀 잘 못하거든요. 아, 저 화장실만 좀 갔다 와도 돼요? 스팀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해서. 초창기 때 올려놓은 스팀 영상 보셨어요? 네. 그거 거의 지금 100만이에요 조회수. 그거를 통해서 스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만약에 그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기초 영상이니까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고, 그 영상 보신 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팀을 칠 때 좋은 거품을 내기 위해서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건 우유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 정말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냉장 보관하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리 스킬적인 부분을 배우더라도 우유 온도가 차갑지 않으면 맛있는 라떼를 먹기가 힘들다. 우유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거품을 주입하고 롤링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 우유 거품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입과 롤링하는 동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온도가 이 올라가게 되는 총 시간만큼 주입과 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차가운 우유를 쓰면 쓸수록 이 구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을 더 작게 주입하고 더 많이 충분히 혼합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온에 보관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입하고 롤링할 수 있는 시간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빨리 주입하고 빨리 롤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하는 방법을 알더라도 좋은 품질의 우유 거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서 꺼냈죠. 두 번째, 피쳐도 사이즈가 이런 600ml가 있고 350ml인가 300ml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여러분들이 쓰는 스팀 피처의 용량을 통일하는 게 연습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입하는 각도, 롤링하는 각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나로 꾸준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용량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막 바꿔가면서 연습하면은 이게 또 달라져, 각도가.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작은 게 좋을까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피처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범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홈바리스타 분들은 잔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은 얘를 써도 되죠. 피처도 다양한 모양의 피처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용량이 같더라도 똑같은 피처를 쓰셔라. 그리고 세 번째, 하트 하나 큰 거 그리고 싶다 그러면 상관없을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아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유를 따르는 높이를 항상 동일하게 해야 돼요. 이 높이에 따라서 주입하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주입해요. 아니 주입한대. 우유 부어요. 저는 지금 코 딱 선까지 딱 부어줄 거예요. 지금 코 여기 끝나는 선에 딱 맞춰서 부었죠. 자, 가운데에서 오른쪽 살짝 기울여서 위치를 잡잖아요. 이렇게 우유 양이 항상 동일해야 항상 일정하게 주입한 거품과 롤링하는 시기, 이 팁의 높이 이런 게 익숙해져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주입됐네. 어? 오늘은 평소보다 또 좀 덜 주입됐네. 이게 기준이 생겨요. 기준점이. 그렇기 때문에 우유 양의 높이는 항상 동일하게 따라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 정도는 제가 알고 있죠. 아, 알고 있었어요? 자, 추출과 동시에 자, 이렇게 추출하잖아요. 처음에 주입 그리고 롤링, 그대로 지점을 찾아가서 롤링하고 온도가 오르면 끄고.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제 연습을 안 했습니다. 아트를 못해서 그렇지 이거 되게 맛은 엄청 있을걸요? 가끔 가다가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게 우유가 차가울 때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주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입을 한다는 거는 밖에 있는 공기들을 이제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우유 안으로 잘 끌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공기가 우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늘어난 공기층만큼 혼합을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입을 최대한 앞쪽에 해준 다음에 롤링의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좋은데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주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떼를 먹기에 좋은 온도는 한 50도에서 한 60도 정도 사이의 온도가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50도까지 올랐다. 그 상태에서 뒤늦게 주입이 치익 돼버렸다. 혼합을 해주는 시간이 한 10도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너무 부족해. 밋밋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우유와 커피와 되게 분리된 맛이 나요. 그러면 안 된다. 제가 한번 스팀을 했죠? 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죠? 여기다가 다시 우유를 담아서 바로 스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동일한 원리로 그러면 안 된다. 항상 차가운 물로 헹궈주시고 그걸 추천드린다. 그리고 이게 되게 쉽게 실수하시는 건데 초반에 너무 많은 거품의 양을 한꺼번에 주입한다. 지금 우유 차갑죠? 피처 차갑죠? 우유 똑같이 담았죠? 그리고 쓰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막 그죠? 엄청 많이 주입을 해요. 막 이만큼 주입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롤링 하죠. 이렇게 너무 많이 주입하면은 위에까지 혼합하기도 힘들어요. 각도를 만들기 힘들어서. 자, 거품 엄청 많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영역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찍찍찍 조금씩 넣으면서 내가 이 거품의 두께를 잘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야 결이 많은 그림이라든지 나중에 고급 패턴까지 쉽게 그리실 수 있는 건데 물론 제가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많이들 실수하시는 거. 이거 스팀 했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 우리가 롤링 실컷 해줬잖아요. 롤링 해주는 게 뭐야? 주입한 거품과 우유 진짜 잘게 혼합해주면서 좋은 혼합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막 잘 혼합된 거지. 너무 친한 거야 얘네들이. 너무 친해서 지금 너무 잘 혼합되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기껏 해놓고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는 거지.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알아요? 자, 툭! 우유만 나오죠? 봐봐요. 거품이 안 나와. 우유만 나와. 거품만 남았네요. 거품만 남죠. 이렇게 되면 바리스타분들이 이 흔들어주는 이유가 거품과 공기층과 혼합이 잘 돼 있는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샷과 스팀과 동시에 끝내세요 라고 바리스타분들이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동시에 끝내야 최대한 혼합된 우유의 상태를 바로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포인트지만 실수를 진짜 많이 하신다. 대신 요것만 지키시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빠이! 라떼 아까 한 거 좀 망치셨는데 제가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로 못했네.